자, 다음은 정전기의 완화 시간. 정전기 완화 시간. 그러면 정전기 완화 시간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정전기 상태에서 정전기가 감소되는, 방전돼서 감소되는데, 원래 기준하게 되면 36.8%. 거꾸로 정전기가 있는 상태에서 없는 거 기준하게 되면 63.2%에 도달하는 시간을 정전기 완화 시간이란다. 그래서 이런 특징에 대한 걸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까지 이 부분이 시정수 타워다. 자, 시정수. 그래서 이 완화 시간에 대한 산출식은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만 딱 달랑 쓰면 조금 기술사 담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제 답안에 그시면 안 돼요. 이렇게 놔두는 거지. 답안에서 이게 뭐 없어도 이거 하실 필요 없어요. 해놓고 요거다. 그래서 지금 이 기호들 있잖아요. 기호들. 기호들을 다쓸 필요 없는데 한반 정도 써야 돼요. 뭐 R이 뭔지, C가 뭔지, 뭐 이렇게 로가 뭔지, 입실로 뭔지 다 아니라도 반 정도는 쓰셔야 돼요. 이런 관계시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거죠. 여기는 관계식이 되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이거에 대한 거에 대한 영향이에요. 영향. 고유저항 유전율이 크면 클수록 대전 상태가 오래된다. 그래서 부화시키려면, 완화 시간을 감소시키려면 유전율을 줄이든지 고유저항률을 낮춘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영전의 소요 시간은 완화 시간에 결국엔 4에서 5배예요. 그러니까 완화 시간은 영전위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그만큼 짧은 거죠. 사실 영전위라는 건 거의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전기 발생돼서 63.2% 줄 때까지 시간은 짧게 줄지만 완전히 제로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사이에 이미 또 다른 정전기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네. 0은 안 된다. 이렇게 내용을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